왔어요. 아직 차가워요. 괜찮아. 차가워. 괜찮아. 진짜 차가워. 한라산 소주. 이거 21도씨인데, 깔끔한 글라스 한잔하고, 맹정신은 도저히 방송을 못하겠다, 내가. 방송이 이렇게 안 돼서야 되겠어. 방송에, 근데 이게 또 편집 없이 가는, 이게 또 묘미가 있는 거죠. 편집 없이 가는 묘미가 있고, 매기 매운탕은, 그리고 매기 매운탕 그거, 맨 처음에 그거 보신 분들은 계시죠? 그놈의 밥을 확 그냥 막 그냥. 그놈의 밥을 확 그냥 막 그냥. 여기저기 막 그냥. 아, 근데 글라스가 한 병이잖아. 글라스가 한 병인데? 이 글라스가 아닌데? 이 글라스 너무 큰데? 글라스가 너무 큰데? 이거 어떡하지? 사고 친거 같은데? 아, 미치겠어. 글라스를 잘못 갖고 왔는데. 글라스, 내가 원하는 글라스는 맥주 글라스인데. 응? 여기에 밥 넣고 끓여 먹으라고? 다음에 그렇게 해볼게요. 여기 매운탕 또할수 있지. 다 먹고 우리한테 던지지 말라고. 양심껏 살자니 어저께 중국인 컨셉 대박이었어요. 그거 영상 나중에 기회 되면 보여드릴게요. 짠. 여러분들 오늘 방송 매끄럽지 못해서 죄송해요. 다시 한번 사죄드립니다.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매기 매운탕은 살이 흐물흐물 없어져가지고 어죽이 되고 있어요 지금. 그새 한병다 자셨다고? 마트 다녀오셨어요? 짠. 글라스로 완전 이게 글라스가 한 병이 들어가네. 글라스로 짠. 모르겠다. 그거 중국인 컨셉 해가지고 한국어 교재 있잖아. 한국어 교재 켜놓고 방송하려고. 빨리 먹으라고. 왜 이렇게 재촉해? 왜 재촉하는데? 에라이 모르겠다. 양심껏 살자님 어필 주셔서 고마워요. 건물주 되세요. 이거 21도짜리 아니야? 미쳤어, 미쳤어, 씨. 미쳤어. 방송을 이렇게 해서 되겠어?